여기 아니면 솔직히 이런 얘기 누가 해줘? 아무도 안 해, 아무도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방시혁 이장님 나 죽일 거야. 수빈 씨. 에. 싸울래요? 아니, 막난이 맞네. 맞아. 아니. 아, 나 취해야겠어. 나 이대로 못해. 나 너무 떨려서 못해. 네, 우리 씨 100개를 진짜 쓸까요? 진짜 조심해. 내가 더 쎄! 오늘 오실 게스트 소개를 한번 좀 간략하게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어저께 오늘 나올 게스트를 위해서 작정하고 어제 이태원에 있는 바에 가서 있는 술 다 주세요 해서 다 한 잔씩 씹씹 해본 결과 오늘 나오는 게스트 너 잘 걸렸다에게는 깔루아가 잘 맞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깔루아일까? 깔루아를 들고 필이 가는 만큼 오른손이 시키는 대로 넣습니다. Let's go get it! 서유루입니다. 저쪽 가지 않았으니 PPL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표 가려주세요. 쉐이커를 땄습니다. 바텐더의 기본 자세를 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 잘 나옵니다. 제정신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뻗습니다. 전완근을 힘을 줍니다. 그리고 아기 재우듯이 근데 이거 왜 이거 하는데 토할 것 같지? 아 잠깐만요. 자, 오 거품 봐. 어우 밀크쉐이크야. 자, 첫 깔루아의 영광 조심스럽게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가져가실지 자진 납세해 주십시오. 아 자매님들 오셨다. 잠깐만. 아니 문 좀 열어주면 되죠. 감독님 그걸 안 찍고 문 열어줘. 어, 귀여운 게 입고 왔어. 어! 오 마이 갓! 술 깨는 기분. 잠깐만 왜 술이 깨? 잠깐만 깔루아를 섞고 있어야 돼? 어, 왜 이렇게 분주해졌어 갑자기 또. 잠깐만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진짜 미안해요. 잠깐만요. 미안 미안. 누구예요? 아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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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년 데뷔세요, 혹시? 저 데뷔요? 저 19년도입니다. 19년도 데뷔. 19년도 몇 월 데뷔세요? 저 3월 달입니다. 3월 달이에요? 3월 며칠이에요? 저도 3월 달이거든요. 3월 며칠이에요? 어, 긴장돼. 3월 며칠이에요? 어, 내가 후배였으면 좋겠다. 아니, 아니, 3월 며칠이에요? 저 3월 4일입니다. 3월 4일이요? 선배님. 아, 안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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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먼저 드셔야 돼요, 고기를. 아, 아니.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너무 직각이시다. 어. 앉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들어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이거 저희 냉동실 박스거든요. 어, 왜 내다버렸어요? 오? 이걸 왜 못 넣었어? 네 넣어주세요 한 번만. 제가 지금 죄송한데 네. 제가 이거 지금 프로그램 첫 화예요. 근데 우리가 음주를 곁들이고 있었어요 원래는. 네, 네. 수빈 씨가 마시고 싶으면 드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커피 우유로 대체를 했어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진지 좀 잡수셨어요? 아, 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진지 안 잡수셨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하얀 애들 좋아한다고. 하얀? 하얀 애들. 하얀 애들. 네, 맞아. 저 흰색 좋아해요. 아, 흰색.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젓가락이에요. 네, 네. 젓가락. 젓가락이고요. 이게 흰살이에요. 오, 와우. 많이 드시면 되겠고요. 그 저 막 혹시 막 술 마신 것처럼 보이거나 아 아니 아 알죠 알죠 평소 텐션 알죠. 저를 아세요? 제가 누구예요? 영지. 영지 무슨 영지예요? 이영지. 몇 년생이에요? 02년생. 02년생? 몇 월생이에요? 10월생. 오! 오! 아니에요. 아니 왜 오 하시는? 그러면 한 잔 아 감사합니다. 따라보겠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응? 오, 맛있다. 되게 맛있다. 맛있죠? 네.
제가 진짜 죄송한 게 저 원래 이렇지 않아요. 저 지금부터 정신 차릴게요. 약속. 원래 이러시던데. 제가 어저께 수빈 씨 그 깔루아를 타드리려고 이태원 바에서 깔루아를 10잔을 먹고 왔거든요. 그 정도면 나 타주려고 아니고 그냥 혼자 마시려고. 수빈 씨. 에. 싸울래요? 아니, 막난이 맞네. 맞아. 괜찮아요? 다 진정하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수빈님 혹시 촬영을 몇 시까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저는 근데 이거 되게 오래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영지, 왜요? 난 영지랑 대화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럼 말 놓으세요. 아, 말 편하게 하세요. 와, 제 반말하는 거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왜 어려워하시죠? 사실 뭔가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약간 흔히 말하는 좀 똥군기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똥군기를 부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야. 한국말 끝까지. 네네. 그 빅히트 이제 빅히트가 아니긴 한데 빅히트 처음 들어갔을 때 이 형 동생 사이가 엄청 엄격해갖고 한 살 차이라도 나면은 진짜 깍듯이 대하고.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본인보다 더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아니야. 누가 봐도 동생. 용지 여기 진짜 본인 집이에요? 네. 숙소 생활 하세요? 그죠. 범규 씨, 연준 씨, 오. 수빈 씨, 오. 태현 씨, 휴닝카이 씨. 오. 6명? 5명? 5명. 아, 방금 5명 말해놓고. 5명? 5명 같은 집에 살아. 화장실 같이 있어. 화장실 두 개. 맞아. 화장실 두 개라 그랬어. 샤워 오래 한다 그랬어. 맞아. 근데 보통 샤워를 몇 분씩 하는 편이에요? 내가 좀 샤워를 할 때, 그러니까 하루 이렇게 좀 되짚어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하루가 되게 원만했다 이러면 그냥 한 10분 만에 씻고 나오는데 아 하루가 진짜 너무 그럼 1시간 씻고 나오는 거예요? 어, 진짜 1시간 씻을 때도 있어요. 너무 분하니까 샤워를 하면서 그래야지 내가 좀 편히 잘 수 있어. 아~ 나는 그게 궁금했어. 진짜 엄청 힘들게 예를 들어 진짜 한 이틀에 2시간 정도 자면서 영통 팬싸를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조금 지친 티를 낸다거나 조금 뭔가 피곤한 티를 낸다거나 하면 팬들이 되게 또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럴 때 본인의 멘탈 관리법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나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나는 팬사인회를 진짜 좋아하거든. 진짜? 왜냐면은 하루 중에서 내가 그렇게 기분 좋은 말 듣고 칭찬을 듣고 예쁜 말을 듣는 게 와~ 많이 없어. 근데 나 반성해야겠다. 2000년생이라고 들었어요. 맞아. 12월생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ISFP라고 들었어요. 네? ISFP. 맞아요. ISFP 맞아요? 네. 당연히 알죠. 이거 프로그램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근데 술을 원래 안 좋아하신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검색하면 잘 나와요. 사실 제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진짜 못 마셔요. 반병만 마시면은 진짜 막 올라오고 사실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좋죠. 제가 궁금한 건 수빈 씨도 20대잖아요. 저도 네. 20대고. 그지. 저는 궁금했던 게 아이돌 산업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라는 게 좀 궁금했거든요.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 같은 것들도 좀 궁금했고. 이거는 약간 영지가 좀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내일이 컴백인데 내일 네. 신곡이 나오는데 이번 지금 오늘 기점으로 내일? 맞아요. 촬영 날 기점으로 내일 바로 나오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컨셉 중에 제일 좀 다크하고 세고 내 안에 좋은 남자는 죽었고 이제 난 나쁜 남자가 된다. 좋은 남자를 왜 죽이지? 좋은 남성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앨범에서는 아 진짜 막 하나밖에 없는 평생 갈 줄 알았던 첫사랑이 있었는데 네. 그 첫사랑이랑 이제 헤어졌는데 그 배신감이 너무 크고 다 때려 죽여버려야지 약간 이런 컨셉. 근데 왜 갑자기 때려 죽이는 거야? 고아 3번의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뭐 제가 머리털을 뽑고 그런 컨셉을 하시다가 그런 컨셉을 약간 좀 뭔가 고즈넉한 테마를 고수하시다가 갑자기 왜 나쁜 남자 컨셉으로. 이게 뿌리 제일 저희 뿌리가 네. 뿌리 자라는 게 네. 데뷔곡이에요. 왜 뿌리 자라는 거예요? 이 뿌리 자란 거는 성장통을 일단 뜻하는 건데 그럼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고 그 다음 곡은? 그 다음 곡은 이제 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리는 머리에서 뿌리 자란 채로 승강장에서 저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럼 그 기다린 다음에는? 세계가 불타버린 밤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본인 곡을 그만. 보통 본인 곡을 어쩌고저쩌고라고 표현을 그만 이번엔 좀 짧아요. 굿보이 건 배드가 제목인데 사실 내 얼굴이 조금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조금 순하고 좀 착하게 생겼어요. 본인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순한 게 좀 착하게 알고 계신 객관화가 좀 빨리 되시는 편이시구나. 제가 그러니까 네. 이 23년 일생 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제 성격 자체가 조금 네. 기분 진짜 엄청 나빴다가도 한 5초 지나면은 네. 열심히 해야지 약간 굉장히 좋은 마인드.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사실 뮤지에다가 막 이렇게 막 주먹질을 해라 이러는데 네. 소리를 못 지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네.
막 아 이런 수박질 했거든요. 턱이나 무서워하겠네. 화를 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래서 삶에서 제일 화가 났을 때가 언제예요? 저 닌텐도 부서졌을 때. 아, 저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뭐요? 답장을 안 하기로 유명하다며. 나도야. 아, 그지. 나도야. 근데 난 그게 궁금해. 왜 안 역습해? 나는 이유가 있어. 솔직히 나는 내가 굳이 마지막으로 대답해서 어색한 기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마무리해서 끝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나는 좀 있어. 나도 그쵸? 비슷해. 그쵸? 나는 약간 핸드폰을 보면 이제 위에 알림이 뜨잖아. 맞아. 나 수빈아, 나 오늘 점심에 니 봤음 이렇게 뜨면은 그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안 궁금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는 뭐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유튜브 아, 이 영상만 끝나고 대답해야지 이러는데 이 영상, 저 영상, 저 영상 보다가 다음날이 돼버리니까 하루 지나고 답장하면은 미안한 거예요. 맞아. 그럼 안 읽게 돼, 그냥. 아예. 그러면 대인관계가 초박살 났겠네요, 저처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아. 그럼 친구가 한 명도 없겠네요? 친구가 안 그래도 없는 편인데 한 4-5명밖에 없어? 친구가 없구나. 나도 친구가 없어. 진짜 없어. 휴가를 받아갖고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뭔가 나가고 싶은 기분이 들었는데 그지? 연락을 했는데 한 명이 아, 나 오늘 대학교 수업 있어. 이러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 해? 그럼 집에서 그냥 애니메이션 보고. 애니메이션 어떤 애니메이션? 영지 애니메이션 봐? 아니요, 안 봐요. 얘기해줘, 그래도 얘기해줘. 나 애니메이션 진짜 요즘 미쳐가지고 최근에 주술회전 극장판 봤는데 아니 이게 이거는 봐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야 나 이거 나 진짜 보면서 울 뻔했잖아. 나는 웃긴 게 방송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약간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이 프로그램이 방송이면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면서 그치? 하는데 나 지금 경계선이 아예 풀려갖고 고삐가 풀려서 지금 나 지금 여기 약간 지금 여기 작가님이랑 감독님들이랑 지금 한 10년 친구지게 된 거죠.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마음은 편해? 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럼 다행이야. 그럼 됐어. 용지도 집돌이라고 하지 않았나? 완전 어떻게 하세요? 죄송한데 어떻게 줘야 돼요? 아니 좀 용지도 다 알면서 아니 무슨 나만 집돌코 취급하는 거잖아. 본인도 다 알면서 궁금스러운 게 어떻게 줘야 돼서 그렇게 잘 아시죠? 그 유튜브 피드에 엄청 많이 떠갖고 제가 보통 알고리즘은 본인이 서치한 것 위주로 뜨기 마련이에요. 맞아 맞아. 저를 많이 한데. 서치하셨나 봐요. 아니 근데 약간 제 알고리즘 한창 그걸로 도배돼 있었어요. 어떤 거? 영지랑 승헌스 둘로 가득해갖고 아니 유튜브 피드를 내리는데 막 썸네일만 봐도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좋아하세요? 아, 난 좋아해요. 아, 진짜? 내 성격이 그러진 않으니까. 아, 그런 면을 조금 닮고 싶으신가요? 혹시 저의 약간 좀 광적인 면모. 리스펙 하는데 닮고 싶지는. 시끄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나 약간 그러니까 좀 사람에 따라 다르죠, 좀. 되게, 엄청 중화돼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랑 있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영지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나도 너무 신나서 얘기하고. 아, 아이들이 이들을 만났을 때 억지로 사회성으로 변하려는 모습 있잖아. 뭔지 아시죠? 약간 맞춰보려는 약간 모먼트들이 있잖아. 그런 걸 수빈 씨를 보면서 약간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데뷔하면서 조금 많이 느꼈던 게 내가 연예인을 할 성격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구나 싶었던 게 약간 왜? 일을 하면 할수록 애기들 맞추는 알파벳 레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L 이런 거 있으면 L 넣고 R에 R 넣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 A라고 적혀있는데 나는 그냥 B를 들고 막 갖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든 맞추는 거. 왜 그렇게 느꼈어? 나는 좀 데뷔하고 몇 년 동안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멤버들보다 좀 덜 빛나고 멤버들에 진짜 비해 그렇게 생각했어? 존재감이 좀 덜하고 나는 약간 내가 이렇게 튀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묻혀있는 게 내 역할이 맞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일단 좀 실력에 대한 부족함도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고 난 아직 데뷔할 준비가 안 되는 자꾸 데뷔를 내보내버리니까 난 좀 더 연습을 하고 싶었는데 리더라는 자리를 맡은 것도 사실 그 자리가 너무 무겁고 좀 부담되더라고. 너무 잘해. 너무 잘해요 진짜. 나는 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 보면서 되게 왜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나온 직캠이나 영상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잖아. 되게 열심히 하고 내 모든 거를 쏟아붓고 있는다는 느낌이 들었어, 보면서. 영상 보면서. 그래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 나는 직캠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잘해. 제발 그런 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오히려 중압감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잖아. 방탄 후배다 이런 말도 데뷔할 때 그런 말들도 많았고 되게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멋있다는 생각을 아무리 팬들이 수빈 너 멋있어 멋있어 해도
어쨌든 내가 나를 그렇게 안 바라보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 맞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나 아까 진짜 근데 아까 들으면 잠깐 눈물 약간 찔끔 날 뻔했는데 나도 잘 몰랐었는데 영지가 딱 하는 말이 내가 뭔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 아 영지가 진짜 말을 너무 잘한다. 울지 마세요. 어쨌든 수빈 씨의 투바로우 바이 투게더의 굿걸 곰패드. 굿보이 곰패드. 맞아. 진짜? 어떡해 나의 왕자님. 수빈 씨가 다음 스케줄로 가셔야 돼서 우리 마무리하고 오늘 샤워는 몇 시간 할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작가님이 아 나 이거 오늘 곱씹으면 한 2시간 될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근데 나는 근데 진짜 이게 거짓말 안 하고 데뷔하고 나서 프로그램 출연한 것 중에서 제일 뭔가 나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응정! 사실 이게 나다운 모습이 이 솔직한 모습이 얼마나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못 나갈 것 같기는 해. 여기 아니면 솔직히 이런 얘기 누가 해줘.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님 나 죽일 거야. 아니 근데 어쨌든 빵 많이 가져가시고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활동하세요. 나쁜 남자 안 해도 돼. 다 건강만 해. 나쁜 남자 그거 그냥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셀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볼 수 있어. 투영해서 볼 수 있어. 근데 수빈 씨가 건강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것만큼 슬픈 게 없어.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오케이. 조심히 가세요. 네. 아 진짜 이러고 가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이게 편해서 누워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편해요. 조심히 가세요. 아 진짜 고마워 영지야. 다음에 또 보자. 안녕히 가세요. 안녕.